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물 교훈 8장 감추인 보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는 8장과 9장을 묶어서 많이 설교를 했어요. 감추인 보화하고 그다음에 값진 진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내용이죠. 제가 묶어서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보화, 진주, 결국은 보화이신 복음,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무궁무진한 진리와 지혜의 보화, 지식의 보화,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학문, 구속의 경륜에 대한 체험적 지식,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찾고 만나고 경험해서 내 것으로 가져야 되는 보화거든요. 이 감추인 보화이기 때문에 찾아야 되겠지요. 이 감추인 보화의 핵심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의 계시가 무엇인지 우리가 드러난 것들을 통해서 배우면서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알아가는 공부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지금 이제 감추인 보화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예수님이 한 구절에 주신 이 말씀 속에 전체적인 복음 얘기가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보화가 밭에 감추어졌다. 그런데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자기 밭이 아니고 남의 밭이었다는 거죠. 남의 밭에서 이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화를 합법적으로 자기 소유로 만들려면 그 밭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자기 밭에서 보화를 끄집어내야 자기 것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의 밭에 가서 꺼내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샀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우리가 우리의 식대로 이해를 하면 아니 남의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으면 주인한테 가서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되고 당신도 모르는 것을 내가 발견했으니까 우리 반띵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농부는 남의 밭을 자기 소유로 만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야같지요. 사실 현재 이 밭 주인은 이 밭 속에 이런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묻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중동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지금 그 청중들이 이 비유 얘기가 뭔지를 알아듣고 있겠지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옛날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옛날에는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땅 속에 묻어 놓는 일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재산을 땅에 묻어 놓을 때는 어떤 통치자가 바뀌었을 때 부자들의 재산을 세금으로 많이 뺏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탈세를 하기 위해서 세금으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재산 일부를 금으로 바꿔가지고 땅속에다 묻어놓는 일이 있었을 것이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적이 와서 자기 소유를 다 탈취해 갈 때에 그때에 또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재산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제 땅 속에다가 묻어 놓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재물을 땅 속에다 묻어 놨는데 묻어 놓은 것을 잊어버리고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마 치매가 와서 잊어버릴 수도 있었겠지요. 정신이 없었던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예, 저 밭에 이런 이러한 것들이 있다. 너가 이거 꺼내서 내가 죽고 나거든 잘 꺼내 써라. 이렇게 유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또 하나는 옥에 갇히거나 기항 살해를 하게 될 경우. 멀리 기항을 갔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영영히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됐을 경우에 자기가 감추어놓은 이 감추어둔 이 보화를 가족들이 꺼내 쓸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전화가 된다든지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 보내면 먼 나라로 귀향을 갔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즘에는 뭐 감옥에 들어가면 전화 안 주지요. 어쨌든 어떤 경우에라도 연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시대에는 이런 전화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전파를 이용한 통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겠지요. 이런 경우에 땅 속에 묻어둔 그 금덩어리, 그 보화, 재산을 그냥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죽어버리고 또 대가 넘어가고 죽어버리고 그리고 밭은 또 다른 사람에게 팔려나가고 팔려나가고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땅 속에 이런 보화 상자가 있는 줄은 아무도 이제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화 상자는 지금 주인이 없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비유라 그랬지요. 이 밭은 성경을 비유하고 있고 밭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는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이 밭 주인을 찾아서 돌려줄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도 이 농부는 참 정직하게 자기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속에 감추어진 이 복음은 내 거다 하는 주인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이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가질 만큼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보화의 가치를 알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누구든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농부가 밭을 깊이 갈다가 보니까 보화 상자가 발견됐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다른 농부들도 그 밭을 많이 갈고 지나갔지만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농부에게 보화 상자가 발견된 것은 이 농부는 좀 더 밭을 깊이 갈았겠지요. 사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땅을 깊이 파서 뒤집어야 곡식이 잘 되고 땅 속에 있는 돌덩어리도 드러내야 곡식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둘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농부는 밭을 그렇게 깊이 갈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상자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농부는 뭔가 쟁기 끝에 뭔가가 걸렸다 이 말이죠. 밭을 갈다 보니까. 그런데 보통 농부들 같으면 뭐 쟁기를 좀 깊이 넣어서 갈았다 할지라도 뭐가 걸리면 설정 넘어가서 또 밭갈이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 농부는 밭 속에 들어간 쟁기 끝에 뭐가 탁탁 걸릴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여기 돌뿌리가 있구나. 이 돌뿌리가 이 밑에 있으면
곡식을 심었을 때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 농부는 돌을 드러내야 됐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 청중 공부했습니다. 그 돌이 우리가 진리를 캐는데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 돌뿌리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이 돌을 치우기 위해서 흙을 걷어 젖히고 쟁기 끝이 걸리는 그 자리를 손을 넣어보니까 그게 돌이 아니고 거기에 보화상자가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진리의 씨, 하늘의 보화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 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기 위해서 나라는 돌덩어리를 드러낼 때에 바로 그 보화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같은 얘기를 계속 비유를 통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비유를 하나의 얘기로 지금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보니까 이제 보화상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자기가 자기 것으로 가졌다. 자기 것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었을 때에는 예수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진리를 깨달아가는 알을 얻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그 영생의 길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죽어버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 이게 이제 영원한 복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영생이고 이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할 때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구속의 비밀을 우리가 무궁무진하게 깨달아 알아가면서 그분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분을 더욱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게 그게 우리가 천국 생활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가? 그 보화를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 지금 이 농부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발견을 못하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서 참 기록을 잘 해놨고요.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거는 한 줄도 빼먹으면 안 되는 내용이 그 책 전체, 8장 전체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제가 책을 읽으라 그랬지요. 그냥 줄줄줄줄 읽어주는 거 듣고 지나가면 많은 부분을 놓쳐버리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꼼꼼히 책을 줄을 치면서 읽어 나갈 때에 정말 보화를 캐는 그런 심령으로 이 진리를 찾고 싶은 심령으로 여러분 이 책을 꼼꼼히 지금 읽으면 읽는 가운데에서 이 보화를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공부를 하면서 이 보화를 만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설명보다 이 책에 있는 부분을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겠죠. 중요한 부분은 한 문장씩 읽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곱씹어서 씹어 먹으면서 따라가서 결국에 가서는 이 보화를 만나는 경험까지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보화는 감추어져 있다고 한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공허한 철학으로 자고하는 자들에게는 구속의 경륜의 아름다움과 능력과 신비가 숨겨져 있다. 어떤 사람에게 발견이 안 됩니까? 자기의 지식,
자기의 철학,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을 때 이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길가 청중 공부했잖아요. 관심 없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 그랬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하늘의 날인이 찍힌 유대인의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표상과 상징 속에 위대한 구속의 진리가 가리워져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가 바로 이 표상들이 가리키는 실체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대로 전해 내려온 유전과 성경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이 그 말씀을 가리워 그들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며 오셔서 그분이 하실 일이 뭐며 그분의 삶에서 무엇을 증거할 것인지 성경에 이미 그들이 보고 공부하는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많이 기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특별히 성소제도, 성소제도를 통해서 성소와 성소의 구조와 거기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 그 성소 그 제사의 예배 제도에 따르는 모든 그 예배 의식들, 이것들은 전부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성소 봉사를 하면서 성소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알아야 됐고 그분이 그렇게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봐야 됐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의식을 행했던 그 의식들이 상징하는 실체가 오셨는데 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유전과 성경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은 영적인 눈입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소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은 영적인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뭘 기다렸습니까? 세상의 왕국이 형성되는 걸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썩어 없어질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부와 왕국과 권력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려고 이루어주시려고 그분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영적 사역을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 세상적, 물질적, 부, 권세, 영광 이런 것들을 그들이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없고 봐도 믿을 수 없고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거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확신하고 그렇게 믿었으나 그 사실을 고백하는 일은 그들의 야망에 맞지 않았다. 그들은 하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그들은 세속적 보화를 찾고 있었다. 오늘날 사람들도 세상 보화를 열심히 찾고 있다. 저희의 마음은 이기심과 야망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보다 처세술과 유전과 사람의 제안을 더욱 존중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가 그들에게는 숨겨져 있었다. 야,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책을 읽는 게 훨씬 명확합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것은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다 팔아서 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이 얘기는 농부 얘기는 하나의 비유라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보화, 그 보화는 어떤 것인가? 그 보화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화의 가치는 금이나 은으로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 광산에서 캐어내는 어떤 보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감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종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이것이 성경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보화이다. 지혜의 값은 홍보석으로도 지불할 수 없는 지혜. 여러분, 이 지혜가 뭘까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했다 그랬죠.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아,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비유 얘기한다 그랬죠. 어떤 보화보다도 그러한 보화를 가지고도 바꿀 수 없고 살 수 없는 보화. 자, 우리가 지금 실물교훈 1장에서부터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사물을 배우는 것이 비유고 이것이 실물교훈이다 그랬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있다면 그게 보석입니다. 보석, 여러 종류의 보석들입니다. 그리고 이 보석이야말로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이 가장 귀하게 취급하는 그 보석, 그 보화, 그걸 비유로 해서 하늘에 속한 지혜와 지식,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화와 지혜와 지식을 잃어버린 이 백성들에게 하늘에 속한 지식, 영원히 살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보화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그 보화를 찾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다음 말씀을 읽고 또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도 훌륭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는 기만적인 논리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불순종을 유도하는 주장을 펴나갔다. 그의 궤변은 오늘날에도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세상 지식을 얻으면 보화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으나 성경을 도외시함으로 인하여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보화를 잃고 말았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 하와에게 주셨던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잃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함으로 영원한 보화를 잃어버렸어요. 사단은 하나님 아는 지식에다가 인간의 지식을 집어넣어서 영원한 보화가 들어있는 그 지식을 잃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하늘의 보화를 찾을 수 있는데 그걸 구하고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사단이 가져다 준 오류, 거짓, 속임,
이런데 우리가 속아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단은 온갖 모조복음을 만들어서 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이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도록, 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온갖 오류를 섞어서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고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무 잘못된 거짓 복음에 우리가 너무 많이 세뇌되어 있고 그런 신앙에 오래 깊이 젖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자리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세상에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세련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참 멋지고 세련된 그들에게 이 하늘의 이 진리, 진리의 누룩을 그들에게 넣어줄 수 없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왜?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찌들어져 있어서 이 하나님이 하늘의 좋은 진리의 누룩을 그들에게 넣어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받을 마음이 없었고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그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자리에 와 있는 청중 중에 비천한 어부나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무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진리를 받아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넣을 수 있는 그 청중들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새 진리를 새로운 그릇에 담아주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온갖 오류와 전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해석들로 지식이 가득 차 있어서 잘못 믿고 있는 그 저들의 믿음까지도 믿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주시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보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깨끗한 그릇이고 거기에 하늘에서 온 깨끗한 세수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신앙했던 거 지금 우리 이거 다 놓고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시작. 제가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의 새천사 기별, 이 믿음으로 말미암의가 뭔지, 이번에 우리가 이 실물 교훈을 통해서도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의를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 어떤 하늘에 들어갈 자질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걸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밖에서 씨가 들어와서 내 마음에 새로운 씨가 하나 떨어져야 이제 뭔가가 자라서 하늘에 들어갈 곡식이 추수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좀 더 잘하고 내가 좀 더 세련되고 내가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내가 멋있고 그래서 이런 악습도 부리고 저런 악습도 부리고 술 먹던 거, 그 다음에 뭐 도박하던 거, 남하고 싸우던 거, 도둑질하던 거 이런 거 이제 안 하고 내가 좀 더 반듯하게 잘 이제 내 행동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품성을 가졌구나 하고 이렇게 자기 노력으로 얻은 의의를 공로로 해서 구원을 따려고 하는 이런 행위주의,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이 양식을 받아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이 복음을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의로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제일 반대를 맞는 게 뭡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를 믿어 구원 받는 거 좋다. 그런데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해라. 이런 식으로 복음을 희석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율법주의 행위신앙을 하면서 복음에다가 이런 오류를 섞어서 백성들에게 퍼먹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안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지옥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안 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잘못된 행위신앙.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면서도 늘 행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복음을 풀어가는 이런 설교.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은 다 폐지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폐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게 없다고 하는 이 복음과 율법을 분리시켜서 가르치고 있는 이런 설교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설교를 한다고, 나는 목사요 선교사요 나는 무슨 복음 전도자요 하면서 많은 기별들을 전한다고 지금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으라. 외치는 자는 많은데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라고 하는 이 하나의 복음, 영원한 복음, 처음부터 있는 복음, 마지막까지 세제천사 기별로 외쳐져야 할 이 영원한 복음을 희석시켜가지고 속여서 어지럽혀서 수많은 설교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 하와를 속일 때 거짓을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거짓을 집어넣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해서 선악과를 먹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끊어버려서 다시 하나님을 알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차단시켜서 이 세상을 사단의 손에 넣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어가기 위하여 지금 조직적으로 단을 묶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거짓과 오류가 섞여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짜는 진짜하고 너무 똑같아서 영적인 분별력이 아니면 영적으로 성령이 깨우쳐주는 분별력이 아니면 이것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오류를 너무나 진리하고 가깝게 섞어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밝게 환하게 열려있는 하늘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찾고 있는지 몰라요. 행위의 길, 지식의 길, 어떤 하나님 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길을 찾아가면서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당연히 하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이런 가르침이 난무한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올바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가르침에 거기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 걸지 마시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에도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것으로 여러분은 뭔가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은 정말 성경으로 들어가세요. 이제 말씀을 찾고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파야 합니다. 말씀은 깊이 파는 자에게 진리가 발견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실물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더 확실하게 우리의 신앙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믿었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내 가문이 어떻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그거 여러분 다 내려놓고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세요. 밭을 깊이 파야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일에 우리 이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는 이 실물 교훈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깊이 파서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구 제목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성경 진리로 교육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진장의 보화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찾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얻을 때까지 탐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진리, 보화인데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지요. 집회도 하고요. 지금 이런 실물교훈 공부도 하고요. 이런 거 하는데도 왜 그들이 이 진리의 보화를 만나지 못하는가? 열심히 하다가 모르겠으면 그냥 포기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 진리를 찾을 때까지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이 보화에 이 진리 하늘에 속한 이 구속의 경륜, 믿음의 의가 무엇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의 신앙에 생명이 없고 정말 여러분이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다면 특별히 이번에 여러분은 실물 교훈 공부를 하면서 아 나는 안 됐구나, 나는 아직 시작도 안 됐구나 하는 이런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가 진단이 되었다면 될 때까지 기도하고 구하고 말씀 연구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들은 성경에 이른 대로 감추인 보화를 파내는 것처럼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기에는 너무도 게을러서 다른 사람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인다. 저희는 응당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라고 해야 할 자리에 사람의 말을 둔다. 여기 참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네. 말씀을 깊이 파는데 게을러 가지고 자기가 찾아서 연구하려고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연구해서 가르쳐 주는 것만 열심히 들으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아세요? 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연구해서 그 복음을 찾은 사람은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가는 길을 주장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말씀 연구를 안 하면 개인의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들어가지고 아, 그 저 채집사가 그러는데 아, 뭐 이렇게 의료 선교를 해야 된단다. 여러분들이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1차, 2차, 3차 계속 참석한 사람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하면 아, 그 최차순 집사가 그 하고 있는 그거 그래 맞아 그거 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복음을 가르치셨으며 어떤 일을 하고 사셨는가를 여러분이 그걸 발견하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세천사의 기별이 이런 것입니다 하고 가르쳐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물 교훈하는 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세천사 기별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원한 복음을 지금 우리는 실물 교훈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복음을 가르치실 때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벗은 자를 입히시고 그분은 봉사하시면서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양식을 먹여주시는 봉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료 선교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영원한 양식을 그들에게 채워주는 영원한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료 선교 사업의 목적은 병자를 고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기별을 넣어서 그들이 영원히 살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일도 채집사가 의료선교 하라 한다 우리 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서 빛을 보고 깨닫고 받아 먹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될 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진리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는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추고 있고 그 빛이 들어오는 길마다 길마다 이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보화가 비추는 이 빛이 얼마나 밝은지 우리가 세미하게 들어오는 빛을 따라 들어가면 영원한 복음의 비밀에 그 보화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각성된 사람들만이 이러한 말씀의 가치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보배로운 진리가 숨겨져 있을지라도 그것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자신의 주견에 따라 해설하면서도 저희는 교사로서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 대하여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잘못을 비난하셨다. 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거기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장에 그 1장에 보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다 2장에 보면 현대 진리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별이다. 현재와 영원한 복락에 그토록 필요한 이 주제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자는 100명 중에 한 명도 없다. 우리가 배우려는 자세와 겸손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면 오류의 쓰레기들은 쓸려 나가게 될 것이며 우리의 눈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리의 보석들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한 명도 없다. 그랬죠?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를 알기 위하여 연구하기 시작하면 모든 오류의 쓰레기들은 쓸려 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하늘의 보화,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진리의 보화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그 의가 그 보화입니다. 그 보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고 그것이 하나님 속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구속의 비밀입니다. 그게. 그 구속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넣어서 하나님과 내가 그 비밀을 가지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도록 아버지 속에 있는 것을 내 속에 넣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한 명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공부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진리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서 그 의로 지금 조사 심판에 가서 합격을 받고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한 모든 복음을 우리는 지금 성소 진리를 통해서 이해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살고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고 듣던 풍을로 그냥 이것도 이 말씀 저것도 저 말씀 노래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뿌려주시는 하늘에서부터 가지고 온 영원한 복음의 씨를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이걸 받자 이 말이에요. 이걸 받아야 돼요. 이것을 찾아야 내 것으로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찾자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니까. 이 복음을 못 가지면 하늘에 가서 못 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 전체가 이런 얘기로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 연구하면 이 보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데 달려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찾으라. 갈급하는 심령으로 보배로운 성경을 살펴보라. 마치 광부가 금광맥을 찾기 위하여 땅을 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라. 하나님께 대한 그대의 관계와 그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때까지 탐구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알 때까지 성경을 탐구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 같고 우리의 뜻과 일치하는 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만나질 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해야 할 관계 회복입니다. 이게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하는 이 진리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예 관계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영원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그 회복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이라.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사라질 때까지 끊임없이 이걸 연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고 연구할 주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이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극복하게 하고 모든 저속한 충동과 정욕을 더욱 고상한 정신력의 지배하에 두도록 한다. 이 지식은 그것을 가진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한다. 이 지식은 그로 하여금 무한하신 자와 교통할 수 있게 하고 그에게 우주의 풍성한 보화를 열어보여 줄 것이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얻을 수 있다. 이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자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 경험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체험적인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일을 말씀이 해줄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의 일이 나타나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에 우리는 신앙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오면 내 마음을 성화시키고 변화시켜서 그 말씀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는 창조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창조요, 재창조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실물 교훈이 되어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도록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구 역사 마지막에
사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한 백성이 준비되면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러 이제 오시고 구속사업은 끝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 너무나 지금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여러분 살만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인간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이 인간들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증인들이라면 하늘로부터 온 새로운 씨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하나 나와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가장 명확한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두 증인이 확실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과 사단의 품성이 확연하게 드러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을 때 이제 지구 역사의 선악간의 대쟁투를 끝내고 사탄은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로서 그가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사탄은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고 끝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말씀 연구에 들어가시면 빛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